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주 유독 북부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서울 확장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부 특별자치도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자치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바라는 공동 건의문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전략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핵심. 앞서 5개 시군은 상생 협약을 맺고 지정을 위한 전략적 연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건의문엔 5개 시군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배려, 정책 수립 시 동등한 효력 적용 요청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포와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위해 오세훈 시장을 잇따라 찾아간 것에 대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는 메가 서울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오전엔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 북부 기후회에도 참석, 메가 서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마지막 관문인 주민투표가 내년 2월 반드시 실시되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만 이 문제가 결론이 난다면 2월 초 안에 저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김 지사는 이번 주 사흘 동안 경기 북부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흔들릴 수 있는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